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 내가 그가 뭐냐면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무수한 내우 외환으로 시달렸던 조선 왕실. 이 근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내우 외환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 왕실은 정말 바람잘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근대가 열릴 때, 이때는 죄국주의라는 망령이 이 지구의 공기를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국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죄국주의 본성이 그겁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침략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죄국주의 본성이거든요. 그 전에 왜 일제라고 했잖아요, 일제. 응? 그게 왜 일제라고 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고종임금이 통치할 시대에는 이 제국주의라는 침략주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 제국주의라는 공기가 지구를 덮고 있을 때였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교할 때도 방송에 나와서 뭐 실리적인 외교니, 지금 국제정세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합리적인 그런 도덕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인 실리만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그리고 또뭐 이런 얘기, 요즘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종이 그 통치할 시대는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경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종이 통치하셨던 시대는 미국이 전혀 그 외국의 일에, 다른 나라 일에 간섭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임금이 정치하던 그 시절에는 미국은 어찌됐든 다른 나라 일에 간섭을 안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존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국제경찰이니 뭐니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도 개입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이렇게 뭐 어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이 고종임금이 통치했던 시대는 정말 약육강식의 밀림의 사회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도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통하는 밀림 정글의 시대였다니까, 고종임금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뭐 미국에 호소해봐도 소용없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미국이란 거는 지금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은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때의 미국이란 거는 조금도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응? 그건 뭐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야. 지금 같은 뭐 유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유엔이 유명무실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유엔이도 있다, 그거죠.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다 하소연을 해본들 미국이 남의 나라 이렇게 일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지. 그때 당시 뭐 유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 고종임금이 통치할 그때에는 정말 약육강식의 사회라서 이 지구가 약육강식의 그 지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영국만 해도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영국이 거느렸습니다. 영국 땅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딱딱 쳤던 겁니다. 그게 왜냐? 영국 본토도 있을 뿐이지만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뭐 호주도 영국이 식민지였고
세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영국의 땅에는 해질 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영 제국의 땅에는 해질 날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까지 땅땅 쳤던 겁니다. 그렇게 그때는 정말 약육강식의 시대고 이렇게 남의 것을 뺏으려는 제국주의가 온 지구의 공기를 뒤덮을 때였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먹겠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도 제국주의인데 일제인데 지금 일본은 민주국가잖아요. 자유민주국가지만 일제시대 때는 제국주의였습니다. 제국주의.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먹으려는 이런 그 야욕을 부리는 제국주의였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미국도 하소연할 존재가 못 되고 유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는 정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밀림의 정글의 약육강식의 지구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 조선 왕실은 무수한 그 환란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한나라의 국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근대가 열리면서 전통적인 그 왕국의 나라들이 이렇게 근대가 열리면서 심한 홍역들을 알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도 근대가 열리면서 전통적으로 있던 그 왕실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겁니다. 가치관의 혼란, 뭐 정치적인 혼란, 모든 것의 혼란을 겪으면서 평지풍파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란 존재가 목숨을 부지하기 급급했던 겁니다. 보실래요? 내가 이런 목록을 쭉 작성했습니다. 1882년 6월 9일에는 이모군란이 생겼습니다. 이모군란은 그때 이모군란이 생길 때 1882년에는 군체계가 어떻게 됐냐면 신식군대와 구식군대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식군대는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식군대는 그렇게 대우를 잘해준 반면에 구식군대는 아주 대우를 형편없이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던 구식군대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굉장한 불만이 쌓이고 쌓였을 때 국가의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다 보니까 거덜나다 보니까 몇 달씩 이 봉급이 밀리는 거야. 그런데 그 신식군인들한테는 봉급이 밀리지 않거든. 근데 구식군들한테는 봉급이 계속 밀리는 거야. 그렇게 차별대우를 하니까 이 구식군대가 불만이 엄청나게 쌓였던 거지. 그렇게 불만이 쌓였던 데다가 그 불만이 폭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몇 달을 끌다가 봉급이 나왔어. 그때는 이 돈으로 봉급을 준 게 아니라 쌀로 봉급을 줬다는 겁니다. 이 쌀로 봉급을, 식량을 줬는데 몇 달을 봉급을 주다가 봉급이라고 나온 쌀을 보니까 모래가 섞였더라 이거예요. 위에는 쌀인데 밑에 그 모래가 깔린 걸 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소에 불만이 있던 구식군대가 평소에 불만이 많이 쌓였던 구식군대가 그걸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홍계훈이란 작자가 이 민비가 있는 그 궁궐에 급히 뛰어들어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비의 옷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궁녀의 옷을 갈아입고 홍계훈이가 그 민비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박질에서 궁을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민비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라는 여자는
이 홍계 훈이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난 거거든. 그러니까 민비가 다시 왕, 그 궁에 복귀한 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홍계 훈이가 생명의 은인인데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홍계 훈이가 승승장구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 보시오. 그게 임오군란이거든. 1882년 6월 9일 임오군란. 1884년 12월 5일에는 갑신정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은 예전에도 내가 이 갑신정변에 대해서 눈에 얘기를 했지만 이건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난 구태타야, 이건. 내가 저 전번에 서재필 기념공원에도 가서 촬영하고 왔잖아요. 이 서재필이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정치인들이 일으켰던 구태타가 갑신정변이고, 보세요. 임오군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에 또 정치인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구태타를 일으키고 난 2년 후에 또 정치인들이 또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건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고 또 2년 후에 병인양요라고 해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같은 해, 병인양요 같은 해에 신미양요라는 게 있는데 이때 미국이 저 평양에 대동강이 있잖아요. 대동강을 들어온 거예요.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대동강에 침범하고 들어온 그 미국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결국 이 조선이 승리했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이 퇴각했어요. 퇴각했다가 다시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복수도 하고 통상, 너네들 우리와 무역을 하자 이렇게 통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강화도로 쳐들어온 겁니다. 1871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선이 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다 이거죠. 예. 미국과 전투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다고 하죠. 아니 한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우방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였다 이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이 미국과 싸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서 또 동학농민혁명이 생긴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1년 후에 을미사변이 벌어졌죠. 이때 일본의 그 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떠돌이 놈들이 이 경복궁을 습격해가지고 이 민비를 죽이잖아요. 한나라 왕비를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겁니다. 예? 고종이 자기 그 부인 민비가 죽은 후에 고종도 굉장히 공포에 시달린 겁니다. 밤에 자다가 혹시라도 자객이 들어와서 또 죽일까 봐. 아니 자기 부인 민비가 죽는 걸 봤거든. 예. 민비가 그렇게 잔혹하게 죽는 걸 경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이 언제 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인지 어쨌든 건지 하여튼 이 고종이 밤과 낮을 거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눈을 뜨고 이렇게 뭐 파티 이런 걸로 지내다가 한 새벽 3시나 4시 돼야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3시나 새벽 3시나 4시 돼야 잠에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에 일어나는 거야. 오후 1시나 2시 돼서 일어나는 거야. 꼬부스에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사를 살핀다 그죠. 정치를 살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새벽 3시나 4시 돼야 또 잠이 든다. 고종이 완전히 방관하을 거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그
자기 부인이 그 자기 부인이었던 민비가 그렇게 잔혹하게 죽는 걸 보고 나서 궁도 옮겼습니다. 궁궐도. 원래는 그저 고종임금이 경복궁에서 있었거든요. 경복궁에서 생활하면서 이 정치를 했었는데 민비 사건이 터진 후로는 이 고종이 여러분들 그 지금 창덕궁이라고 하시잖아요. 창경궁, 창덕궁이라고 하시잖아요. 덕수궁이 있고 이런데. 예, 덕수궁. 덕수궁으로 옮긴 거예요. 궁을 그렇게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한 국가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1800년대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모군란, 갑신정변. 병인양요, 신미양요, 동학농민혁명, 을미사변. 참 목숨 무지하게 어려웠다고 하죠.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겁니다. 바람잘 날이.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럼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는가? 그걸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온 뒤, 왜 조선에 왔겠습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려고 한국에 왔던 겁니다. 청나라는 원래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나라 군대는 원래 그 지금의 명동, 지금의 그, 중국 대사관이 명동에 있습니다. 그 중국 대사관 자리에 원래 청나라 군대는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청나라 군대는 원래 주둔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그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하니까 일본도 온 겁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청일 군대가 조선에 온뒤한달 뒤에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장 점령했다.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온뒤한달 뒤에 무장한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한 겁니다. 무장한 군대가. 그러면 왜 무장한 군대가 경복궁에 쳐들어오는데도 그거를 맞서 싸우질 못했느냐? 조정의 군대가 전부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려고 지방에 내려가 있거든. 거의. 한 95%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가 전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야. 그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려고 눈이 뻘개 가지고 내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복궁을 지키고 있는 군대란 건 아주 소수라고. 그런 걸 일본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틈을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무장한 채로 경복궁에 진입을 했다고 그러죠. 여단장은 오시마 요시마사 소장. 이 경복궁, 우리나라 경복궁을 무장 점령했던 그 군대 지휘관이 누구였었냐면, 여러분 그 아베 신조 수상이라고 아시잖아요. 전번에 그 일본의 길거리에서 그 테러를 당한 그 사람. 그 아베 신조의 외고조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고조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 경복궁을 치고 들어온 군대의 책임자였다 이런 얘기죠. 조선군은 많은 병력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중앙군인 장유영은 장유영이란 건이 조정의 군대죠. 장유영은 이미 일본군이 장악했다. 서대문에서도 일본군이 배치되어 지원군 진압이 불가능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로지 평양에서 파견된 방위군 병력 500여 명만 궁에 남아 있었다. 평양에서 파견된 500명 정도의 군대만이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군대가 다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려고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소수의 군대만이 경복궁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봅시다. 0시 30분 작전이 개시되었다. 밤 0시 30분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지금의 청와대로 들어가는 효자로 쪽 영추문을 일본 공병대가 부쉈다.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지금의 청와대로 들어가는 영추문을 부수고 침범을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경복궁을 지키던 조선 군대와 총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오전 7시 30분 조선 병사가 부각적으로 후퇴하며 사격이 멈췄다. 야마구치라는 대대장이 건천궁에 있던 고종 임금에게 칼을 들이밀고, 그러니까 이제 오전 7시 아침 7시 30분쯤에 조선 병사가 북쪽으로 후퇴하면서 이제 사격이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후퇴한다는 건 뭡니까? 전투에서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야마구치라는 대대장이 궁에 있던 건천궁, 그 건천궁이라는 건 경복궁 안에 있는 건물 이름입니다. 경복궁 안에 건천궁에 있던 고종 임금에게 칼을 들이밀고 임금을 협박한 겁니다. 무장 해제를 하라. 무장, 당신이 여기 왕인데 무장 해제를 하라고 조선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당신 방아쇠를 당기겠다. 아니 총을 이렇게 임금한테 켜놓고 협박을 하는데. 그러니까 고종은 군사에게 무기를 내어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고종이 경복궁을 지키던 그런 병사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이 경복궁을 지키던 군사들이 무기를 내려놨다고죠. 그제서야 전투가 끝났다. 병사들은 통곡하며 총을 부수고 군복을 찢으면서도 도망했다. 이틀 뒤에 풍도에서 일본 군함이 청의 군함을 격침시키고 연이어 성원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섬멸했다. 8월 1일 상황을 장악한 일본이 청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무기고에 있던 다수의 조선군의 무기를 압수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이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조선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압수했다고죠. 거기는 크루프 산포 8문, 캐들린 기관총 8문, 모젤, 레밍턴, 마르추 소총 2000종, 화승총과 활, 군마, 군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죠. 말 14필 등을 압수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공주 우금치에서,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이 한창 이 동학농민혁명군과 정부군의 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군이라는 거는 조선군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청군, 이 일본군과 합세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을, 농민군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만난 농민군은 완전히 패배했다. 여태까지는 그 농민군이 이 조선 군대와만 싸웠는데 이제는 총군대, 일본군대까지 합세하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머리끈을 묶고 남색 옷을 입은 14살가량의 소년이 무등을 타고 깃발을 흔들면 농민들도 주문을 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문을 이면 총알도 뚫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동학이 종교라고 했잖아요. 싸우면서도 주문을 이더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사당 패누리 할 때 보면 이 어른들 그 등에 무등을 타고 어깨 위에서 어른들 어깨 위에서 춤을 추는 그 어린 애가 있잖아요. 그 어린 애가 무등을 타고 깃발을 흔들면 농민들도 주문을 이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얘기죠. 관군과 일본군이 고개 양쪽에서 회선포를 쓰면 수백 명이 쓰러졌다. 관군과 일본군이 합심해서 회선포라는 그 포를 이 농민군들을 겨냥해서 쏘면은
수백 명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고개는 피바다요 시체의 산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그 공주의 우금치 언덕이 순식간에 피바다요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피바다를 만들었던 훼손포가 바로 경복궁에서 일본군이 노획한 캐들린 기관총이다. 장흥에서는 넓은 들판에 이 캐들린 기관총이 뭐 그때 당시 조선에서 만든 총이 아니고 아니 조선에서의 총 한 자루 못 만들 때였었는데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실이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죠. 장흥에서는 넓은 들판에 농민 2천여 명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여러분 그 전남 장흥 아시죠? 생포된 동학혁명 지도부는 지금의 장흥 서초 초등학교가 있는 공터에서 산채로 화형되었다. 동학혁명을 그 동학혁명을 이끌던 그런 그 지휘부는 이 장흥에 가면 그 서초 장서 초등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공터에서 장서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산채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전라도라고 하면은 이 전라도에서 이 예?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서 발생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바다가 되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이거죠. 농민들의 시체가. 그뿐인가요? 현대에 와서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또 생겼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에도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시체가 그냥 뭐 산을 이루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입니다. 내가 강원도 촌놈이라고 했잖아요.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내가 그런 역사까지는 내가 들춰보지 않았는데 관심을 가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엄청난 그 죽음을 맞이한 일이 난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강원도 사람들이 착하지.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뭐 깽깽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전라도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생겨난 것 같아요. 이 전라도가 원래 저항의 고장입니다. 대드는 고장이에요. 내가 언제 참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충청남도는 개인적으로 저항을 하는 데고 이 전라도는 개인적인 저항이 아니고 집단 저항을 하는 곳입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저항을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전라도가 저항의 고장이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는 전부 다 산이야.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봐도 산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강원도는 수탈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강원도에 무슨 이렇게 도지사나 군수로 부임에 들어가도 고을원으로 들어가도 수탈하고 자시고 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전라도는 남해 평야, 전라도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전라도가 곡창지대였거든. 그 넓은 곡창지대에서 쌀이 생산되는 게 이게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면 이삭을 주워 먹어도 먹을 게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강원도 고을원이나 이런 걸로 부임해 가면은 얻어먹을 게 조금 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알이란 말 있잖아요. 요즘에 전라도에 부임에 가야 먹을 알이가 생기는 거야.
하다못해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소, 뭐 이삭을 주소도 그 넓은 전라도 남해평양 이삭을 주소 보십시오. 이삭만 주소도 쌀 한 20, 30 가만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뭐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이 조병가비가 그런 겁니다. 조병가비가 여러 가지 구실을 자꾸 붙여서 너네들 내라 얼마씩 내라 자꾸 이렇게 수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탐관 우리들의 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 조병가비한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전봉준이 아버지가 조병가비한테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지 않아도 조병가비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있었던 턴데 뭐 또 쓸데없는 이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세 모세 다 달라고 걷어 챙기니까 거기서 폭발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원래 수탈의 고장입니다. 수탈. 그것뿐입니까? 조선이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 일본이 또 전라도를 또 수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전라도가 수탈의 땅입니다. 수탈. 수탈을만 당했던 비극의 땅이 전라도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라도는 엄청나게 곡창지대다. 평야지대다. 그러니까 이 수탈의 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가 이렇게 저항정신이 투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는 수탈하고 자식할 게 없어. 뺏어먹고 자식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는 양반이, 강원도 사람들은 순한 양반이 될 거야. 누가 뺏어갈지를 않으니까 저항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지도가 나왔잖아요.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이 한성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1894년 5월 6일에는 일본군이 상륙을 했다. 일본군이 이제 한국 땅에서 상륙한 거죠. 1894년 5월 5일은 청군이 상륙을 했다. 1894년 11월에는 충남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패전했다. 그러면 이게 경상도인지 하여튼 거기서 북접 집결 손병이 손병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1894년 10월 논산 은진 이런 데서 남북 접 집결 그다음에 삼내 여기서 남접 집결 전봉준 그다음에 이 순창이라고 나오는데 순창에서 1894년 12월 전봉준 체포 1894년 12월에 전봉준이가 여기서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진로.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브라운 색깔이라고 할까 이게 뭐냐면 조선정부군의 진로. 조선정부군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남하하는 조선정부군과 북진하는 동학농민군이 맞닥뜨려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4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 녹화는 다음 주에 가야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하느냐. 지금 현재 세 번째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무수한 내우 외환으로 시달렸던 조선 왕실 이 주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일본으로 국가를 넘기면서 조선 백성들에게 공표한 문서를 읽고 분석해 본다. 이 순서를 다음 주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